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로제 마라샹궈의 꿔바로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마라샹궈 먹방을 한번 했었잖아요. 사실 그때 로제를 찾다가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역시나 아직도 없어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200g, 휘핑크림 100g을 섞어서 팬에 부어주고 배달 온 마라샹궈를 부어서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맛도 보기 위해서 일부는 따로 이렇게 조금 덜어놨습니다. 그리고 꿔바로우 소짜리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먼저. 야, 아니 이거 2단계 해서 매운맛으로 주문했는데 딱 먹기 좋게 매콤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꿔바로우. 꿔바로우 새콤! 한 맛이 좀 강하면서 달콤한 그런 맛인데 괜찮네요. 자, 그럼 마라샹궈를 먹을 때는 짠! 집가락 먹어볼게요. 근데 오늘 면을 세 종류로 먹었잖아요. 중국당면, 뉴진면, 그리고 분모자 이렇게 먹었는데 뉴진면이 깡패인데? 적당히 쫄깃하면서 적당히 잘 씹히면서 뭐 그래요. 다음엔 그냥 뉴진면 사다가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
둘이 완전 다른 맛이다. 나는 좀 깔끔한 맛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이 나으실 것 같고, 저는 느끼한 거 좋아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로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짠! 와,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여기를 시키고서는 좀 의아했던 게, 이게 마라샹궈가 요게 38,000원어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200g, 냉동두부, 푸주, 넓은 당면, 분모자, 굵은 쫄깃면, 뉴진면, 스모크햄 이렇게 해서 2,000원씩 다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2,000원어치 추가한 분모자가 3개예요 뉴진면 2,000원어치 추가했는데 5개. 이게 38,000원어치가 맞나? 마라샹궈는 좀 다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마라탕 시켰잖아요. 근데 걔는 뭐 국물을 감안해도 건더기가 꽉꽉 차가지고 큰 접시 두 개 나눠서 담아 먹었잖아요? 근데 걔가 27,000원이었거든요? 원래 이런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아니, 뉴진면 5줄 주는 줄 알았으면 그냥 사다 끓여 먹었지. 잠깐.